MBC Everyone. 현승이 오빠, 애교 대결 한 번만 해주세요. 애교 없는 두 친구. 야, 준영이 오빠 지금 여기까지 컨셉 다 갖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애교로 와 방심을 하게 되느냐? 저는 굳이 사실 이 분위기 속에서는. 아, 현승은 한번 해줘요. 팬 여러분, 팬이 없이 베스트가 없을 수 있습니까? 이 질문 매우 많았대요. 많았습니다. 많죠. 엄청 많았죠. 그렇지. 빨리 한우 먹고 싶어요. 저희 비스트는 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답니다. 요거까지 부탁드릴게요. 쉽잖아요. 용배우는 벌써 지금 감정 잡고 있잖아요. 자, 현승부터 갈게요. 네, 저도 나름 카리스마 담당인데. 네.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. 팬 여러분들 부탁하는 게 못 볼 것 같아요. 와, 근데 저 진짜 데뷔하면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.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안 본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게 그게 팬의 욕구예요. 5, 6, 7, 8. 한우 좀 주세요. 한우 좀 주세요. 남아있잖아. 우리 비스트. 우리 비스트는요. 이렇게 하면. 우리 비스트는요. 우리 비스트는요. 팬 여러분들이 있기에 있는 거랍니다. 자,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애교의 아이콘. 야, 애교의 대명사. 애교의 신성. 살아있는 애교쟁이. 기존의 애교는 용준영 전 프로 아니. 애교 갑니다. 감정 푹 올라왔어요. 예. 오빠, 7, 7, 8. 한우 좀 빨리. 한우 좀 빨리. 이제 한우 먹고 싶다고 하시니까 팬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이게 컨셉 잡고 있던데? 아, 팬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팬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빨리 해. 저희 비슷해. 팬 여러분들 덕에 있는 거랍니다. 대박이네. 야, 금방 돌아왔잖아. 야, 고민이 새 남배우가 있으면 여기 용배우가 있네.